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멸치 구간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시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 어떤 종목을 좀 담아봐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계실 때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종목 관심 종목에도 담아두시고 전략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잘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게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 리온의 맹호클럽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무심한 듯하지만 종목에 찐 진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두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두 분은 어떤 종목을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영원무역과 YG엔터테인먼트, 카카오뱅크, 한화, 크래프톤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은 우리기술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람인 HR, KGETS, 삼성전자 이렇게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개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5개,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이거 내가 사고 싶었는데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도 댓글로 궁금한 점을 저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두 분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 활용해서 많이 참여하시고 궁금한 점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영원무역. 영원무역이요? 네, 우선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뭐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00억을 지금 넘긴 현재 상태인데요. 1050억, 작년 대비해서 102%까지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네. 뭐 그전에 이제 주가가 이제 5월 중순부터 주가 계속 하락했죠. 지금 뭐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수주 감소나 여러 가지 의류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자리 잡았던 상태였는데 오히려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왜 이 영업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이제 바뀌는 측면에서 이제 이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영업 무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가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래서 영업 무역 이제 OEM 부분 쪽에서도 그렇고 뭐 절대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달성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실적 에 대한 하반기 때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한 20% 이상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OEM 부분 쪽 생산과 수주 관련 쪽에서는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좀 브랜드 그러니까 제2의 다른 사업이죠. 뭐 자전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하방 실적 기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원무역을 첫 번째 픽으로 가지고 오신 이성훈 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OEM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그리고 코로나19에 오히려 이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하반기에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요? 네, 이거 뭐 너무나 잘하시는 기업이죠. 그래서 업비트의 두나무 지분 12%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상화폐와 얽혀져갖고 그렇죠. 가상화폐 등락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창투사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7월달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가 붕괴됐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저항선이라고 하는 4만 3천 달러를 넘어서서 4만 7천 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4만 5천 달러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것 때문에 기존 화폐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 그다음에 새로운 화폐, 통용화폐의 창출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 같은 다른 가상화폐 가격들도 상당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195억인데 이거는 작년도 영업이익의 3배에 달하는 겁니다.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안 됐는데 괜찮은 수준으로 발표된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1조 달러의 그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가상화폐 규제를 하게 그 과세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그 가상화폐에서는 그 개미 개인 투자자들하고 채굴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업자를 제외하고 브로커에게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을 한번 공략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다른 코인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 기술 투자는 바닥권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도 바로 갈까?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YG엔터. YG엔터요? 네, 우선 지난주에 올랐다가 좀 이틀 연속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한 매수 관점을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뭐 떨어지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뭐 최시련이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2분기 때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YG엔터도 2분기 때 거의 아티스트가 활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강승윤 네, 솔로 앨범 외에는 이렇다 신작 신규 그런 활동이 좀 아티스트 없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100억이 넘었습니다. 원래 한 50억 정도 이상 뭐 이렇게 그 50억 정도 이상이면 좀 잘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됐었는데 우선 뭐 105억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엔터 사업 특징상 어떤 구보 그리고 그 전에 음원이나 음반 쪽에서의 안정적인 뭐 깔고 가는 돈이라고 얘기하죠. 뭐 그런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안정적으로 다시 나왔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반기 때는 라인업이 2분기 때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2분기 대비해서 하반기 때의 분기 실적은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YG엔터의 가장 큰 어떤 요새 매출 실적이죠. 이제 블랙핑크 쪽에서의 뭐 리사 솔로 앨범도 있겠고 그리고 마이콘이나 여러 가지 완전체의 아티스트도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유튜브 수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YG엔터 하반기에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출발이 우리 시장에 최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중국 쪽을 볼까요?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0.15% 3,51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중국 시장은 늘 하락 출발을 하고 있다. 이 시간에 매번 확인시켜드리고 있죠. 자, 다음은 홍콩 항셍지수입니다. 홍콩 항셍지수도 0.17%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26,13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나마 좀 강보합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과 중국 쪽의 시장은 오늘 일단 출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선 매출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 매출이 나와서 6,730억을 기록했고 2분기에는 4,122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7%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올해 매출이 이제 1조 5천억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뭐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뭐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델타 변이에 람다 변이까지 변이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글로벌 추세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네. 그래서 보면 5월 달에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과 8년간 2억 3,100만 불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그 치매 치료제 생산하는 기업과도 1억 5천만 불, 또 5월 달에는 모더나 백신과 또 이제 CMO 계약을 마쳤고요. 그 밖에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CDMO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하고 있는데 아마 네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로 돌아가면서 아마 강한 이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한은 아마 돌아가면서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 모더나가 또 생산 차질이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급에 좀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는 그런 게 나타나면서 모더나에 대한 주목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 CMO 기업으로서 계속
상승세 또는 주목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근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뭐 급등이 엄청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면서 오늘 결국에는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과연 오늘 종가까지 100만 원 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픽은 뭐죠?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요. 예. 뭐 얘기가 많죠. 뭐 적정 주가 얼마냐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는 MSCI에 뭐 편입이 되고 또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로 기대감 때문에 뭐 주가 조정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카카오뱅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적정 주가를 매기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우선 전통적인 어떤 은행 업종에 대비해서 적정 주가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는 금융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쪽에서의 성장주 개념으로 이 회사를 평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모가 논란 현재 적정주가 얼마냐 이 부분을 논의를 지금 현재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 카카오뱅크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숙제도 있죠. 지금 전통적인 어떤 은행 쪽에서의 수익이 아니라 다른 비은행 쪽에서의 수익이 좀 나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성장주에 대한 밸류 부분을 더욱더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런 다른 리스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성훈 과장께서는 이 금융 플랫폼으로 좀 보면서 성장주의 개념으로 좀 보자. 충분히 지금 매수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사람인 HR입니다. 사람인 HR. 사람인 HR은 저는 실적을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제가 상상을 했던 거 이상이고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8,803억 원인데 이게 2,833%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네. 영업이익은 997억인데 2,446%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의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이 사업의 한 중요한 한 부분이고 또 보면 오프라인 쪽에는 헤드헌팅 쪽의 사업을 병행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최근에 상승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만주에서 네. 5만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단기 급등보다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구도가 본격화되고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관련 정책주로도 저는 부각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면 또 최근 베트남 시장의 인력 플랫폼 시장에 진출을 해서 그쪽의 성장성이 또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계단식 상승으로 21선 부근 정도에 내려오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사람인 HR의 경우는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람인 HR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계단식으로 지금 21선을 타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나왔을 때 잘 매수하면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람인 HR까지 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예, 네, 한화. 한화요? 말씀드리고요. 뭐 네. 말 그대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이 자회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네. 뭐 2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뭐 시장에서 예상은 그래도 5,800억 정도가 최대로 잡았었는데 7,690억을 기록을 했고요. 역시 이 방산 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다른 여러 한화생명 그리고 이 금융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호실적을 자극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또 밑에 자회사가 있죠. 네. 이 한화테크의 한화 파워 시스템, 한화 정밀기계 등의 이 민수 쪽에서의 글로벌 투자 부분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대한 우상향 단계는 하반기 때도 쭉 이어진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의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지배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탄탄하게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하나생명 또 하나투자증권 같은 이 금융 쪽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하나에 대해 하나 지주회사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럴 때 오늘 뭐 전체를 시장 조정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투자하신 전략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의 지주회사인 한화를 좀 지금 눌렸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사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밑바탕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 KGET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시리기리님이 KGETS를 가지고 계시대요. 2만 네. 3,600원 정도의 평균 단가고 10% 갖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지 추세가 이어질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함께 네. 좀 알려주실까요? 지난 금요일 날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서 그렇죠. 종목 토론방에서 아주 시끄러웠고요. 제가 또 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KGETS보다는 KG 케미칼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유튜브나 이런 쪽에 악성 댓글들이 아주 속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는데 다만 네. 아쉬운 거는 지금 이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KGETS 같은 경우는 친환경 폐기물 쪽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최근에 시총이 2천억에서 8천억까지 단기간에 4배가 올랐습니다. 그쵸. 이거는 실적이 반영된 거로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7천원대에서 26,750원까지 단기간에 4배가 급등했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부터 오를 수 있는 거는 매각에 관련된 재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KGETS는 폐기물 사업 부문을 모아서 따로 별도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7천억입니다. 물론 폐기물만 관련된 시총이 7천억은 아니지만 지금 KG그룹 쪽에서는 5천억 정도만 돼도 팔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SK 에코플랜트가 최근에 두 달 새 폐기물 업체 7곳을 6천억에 인수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KGETS 인수 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 모르겠다라고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이나 매각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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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만 3천 원대 높은 가격에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신고가 부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KG ETS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KG 케미칼이 낫겠다라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주셨고 2만 3,600원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슈팅이 나오면 그때 아예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갈 텐데 자,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 댓글로 궁금한 분이 계셨어요. 장민님이 크래프톤을 가지고 오셨는데 크래프톤의 공모주를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55만 원까지 정도가 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우선 상장한 이후에 큰 어떤 무리수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크래프톤에 대한 그 시각을 봤을 때 어떤 뭐 적정 가치 여러 가지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상 봤을 때는 이 지금 50만 원 이상의 어떤 이 게임 업체들의 뭐 PER이나 대봤을 때는 충분히 50만 원 이상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카카오뱅크처럼 이 상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호재 부분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제일 뭐 카카오뱅크가 되냐라는 것보다도 이 크래프톤의 어떤 그전에 자본 같은 게 많이 없어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뉴스테이스죠. 이 9월 말부터 이제 10월 말 초에 지금 출시가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사전 예약자 수 같은 경우도 2,7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출시한 게임들 중에서 가장 빠른 어떤 페이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게임주를 봤을 때도 실적, 어떤 신작 출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주가를 자극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신작이 출시됐을 때 흥행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적정 가치를 제외하고 이 신규 게임의 흥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10월 말까지는 한번 좀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 상장하면서 IPO 할 때는 별로 인기를 못 끌었는데 자 일단은 이 배틀그라운드 이외에 신작에서의 흥행 몰이가 좀 될 수 있을지 요것에 따라서는 주가의 상승 탄력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아까 장민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자 삼성전자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고민이 많으신 투자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네, 반도체 공급 과잉이냐 아니면 낙폭과대 박앤세일이냐 뭐 이런 지금 의견이 팽팽합니다. 네네. 그리고 반도체 겨울이 왔다. 공급 과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반도체는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3, 4분기가 성수기인데 지금 겨울이 왔다는 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렇다 보면 공급 과잉이나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와 맞물린다면 이거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지금 성수기냐 비수기냐 놓고 얘기하면 이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이 3, 4분기 쪽에서 제가 좀 전에 성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폴더블폰의 언택트 이후에도 이제 부품주들 일부 상승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그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주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7,300만 주를 순매도했고요. 네. 기관들은 480만 주를 순매도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120일선과 240일선 장기 이평선들이 위에 가 있는 전형적인 아주 악성 그 역배열 잔트 모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개파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아직 저점 확인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점 확인되면서 터닝할 때 그게 저는 3분기 중에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고 무턱대고 좀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점을 좀 확인을 하자 수급이나 아니면 이 차트의 패턴이 좀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이제 3분기나 4분기 중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두 분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